안녕하세요. 쌍문동에 있는 나라궁 대신에 나비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뭐죠? 아,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용띠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. 네. 용띠 7, 8, 9월 띠별로 온 세자 한번 봐드리려고 그래요. 네, 봐주십시오. 아, 네. 하반기에 들어오셔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. 네. 아유, 세상에 처음에 이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, 이분들이. 네. 7월 달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풀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.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형국이 보여요. 장병실에. 그렇지. 금전으로도 들어오는 방면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면 또 금전 나갈 수가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누가 말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되겠죠?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안 되겠죠? 네네네. 절대 금전적으로 같은 거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. 네. 그리고 또 8월 달 한번 볼게요. 8월 때는 인간의 구설이 있어. 인간 조심해야 돼. 금전이 또 있으면 막 살살살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없으면 막 차버린 게 인간이잖아요. 어쨌든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어. 그리고 친구 누구를 믿지 마세요. 누구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꼭 내가 당해. 그러면은 8월 달에는 인간 조심하고 구설 조심하고 싸우는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말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라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요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? 가족 빼고는 다 믿지. 아이고, 가족도 못 믿어, 요새는. 아, 네, 아이고, 요새는 가족도 못 믿어. 어떻게 가족을 다 믿어. 아이고, 부모, 형제도 못 믿는 판국이에요. 아유, 또 이제 9월을 이렇게 둘러보니 또 9월 달 한번 볼게요. 용띠들이 9월에 또 어디서 동서, 남북 이렇게 들어온 데서 생각지도 못하는 금전이 또 훅 들어올 수가 있어. 근데 이 들어온다서 이 금전이 내 돈이냐? 내 돈이 안 될 수가 있어. 누가 보증, 문서, 도장 같은 거 절대 찍어서는 안 돼. 나로 인해서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을 수가 있어. 9월 달 들어서서 그러니 조심하시거라. 9월 달에 내가 다칠 수가 있다 그러셔. 절대 음주 운전해서는 안 된다. 아, 그건 절대로 남자든 여자든. 네.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네. 어쨌든 간에 7월, 8월, 9월 몸수 조심하시고 자동차 조심하고 돈 들어오는 거 잘 챙기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.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네. 서로가 의지할 사람 네네. 젊은 친구들은 서로가 배필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. 아, 그러시니 우리 용띠 양반들 7월, 8월, 9월 어쨌든 잘 남기시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